확실히 초반 그 있잖아요. 초반에서부터 이제 인구가 한 50명, 50명에서 한 100명 때까지 그때가 좀 긴장감이 있고 스릴이 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좀 그런 게 사라지는 게 그다지 이렇게 위협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더 패치가 되고 DLC나 모드가 나오면 이게 야생이잖아요. 야생인데 근처에 이제 도시가 없으니까 이런 나무들도 있는 거 보면 야생 동물 있죠. 늑대라든가 뭔가 이것도 있으면 도적들도 괜찮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이제 마을 경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을 경비를 좀 훈련시켜서 외부의 좀 위협에서부터 좀 싸우기도 하고 또 공격받아서 뭘 약탈당한다던가 뭘 누가 시민들이 죽는다던가 그런 외부의 좀 위협이 있으면은 또좀 재미가 긴장감이 있겠죠? 지금 그냥 겨울 자체가만 있고 뭐 아까 보셨다시피 허리케인 이런 것도 이제 물론 위협이 되지만 자연재해도 위협이 되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나중에 뭐 추가되면은 그런 것도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이런 좀 약간 살짝 초반에 삐끗하면은 아예 망하는 그런 거는 조금 완화가 돼야겠죠? 가령 뭐 돌을 더잘킬수 있게 하던가 뭐 이제 얼어 죽는 것도 좀 버틸 수 있게 하던가 그렇게 해서 좀 초반에는 그게 좀 자연과 함께 그 이제 이제 장작과 식량과 이제 약품 뭐 허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툴, 옷 이런 게다 이제 미묘하게 이제 밸런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제 인구가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잉여 인원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때부터 밸런스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인구 한 100명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무슨 외부의 위협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던가 그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노매드만 잡고 오지 말고 뭐또 나쁜 것도 자 인구는 233명이에요. 그리고 현재 옷은 90, 100% 입고 있고 교육률은 77%네요. 거의 다 젊은 애들은 다 교육 받았다는 거고 자 식량 생산은 지금 저희가 3만 개 정도 생산합니다. 지금 치킨 농장이 대박을 쳐서 아 이쪽 다 치킨 다 됐네. 이쪽에서 스펜서 해줄게요. 딱 50년 채울까요? 50년 딱 채워서 그때 이제 게임 300명도 좋지만 50년까지 300명이 딱 되도록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자원은 석탄 갖고 오셨네. 많이 못 사요. 죄송해요. 제가 자원 아까 많이 사서 석탄을 딱 맞춰서 샀고요. 이쪽 맞춰주는 것도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일일이 계산해서 맞추거든요. 근데 그 가치를 자동으로 맞춰서 사는 기능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목장을 짓거나 농장을 지으면은 일터를 만들면 근처에 이렇게 집을 지어주면은 알아서 되겠죠. 뭐 농장 하나당 이제 집몇개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식량도 유지되고요. 이제 인구도 유지되고
자, 닭 제가 보니까 소, 닭, 치킨, 네, 소, 닭, 양 이렇게 있잖아요. 소는 이 가죽이 있다는 게 메리트가 있고요. 그냥 가죽 있으면 옷을 만드는데 이제 레더 자체는 헌팅 캐빈에서 레더가 나오니까 글쎄요, 이렇게 좋다고 보기엔 힘들고, 비프는 거의 1000? 한 시즌당 1000 정도 오거든요. 양 보시면 양은 120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양과 소는 별 차이가 없고, 소는 이제 울이 나오잖아요. 울도 102 이게 많이 나오죠. 생각에는 양이랑 닭이 핵심입니다. 특히 닭은 이 번식률이 좋잖아요. 금방 이제 스피드만 몇 번 해줘도 금방 가득 차거든요. 벌써 이쪽도 벌써 이제 30명 넘어갔는데, 제 우선순위는 이제 곡식 중에서는 밀이고요. 밀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장에서는 양, 그 다음에 닭, 그 다음에 소, 골고루.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생산량이 되면은 닭 위주로 많이 뽑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양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옷 생산을 울로 이제 울이 7개 들어가잖아요. 7개로 계속 이제 코트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양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은 울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치킨으로 싹 치킨만 미셔도 식량 자체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생산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이 밀농사를 안 지어도 될 정도로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보시면 거의 31,000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현재 시티즌은 238명이고 45년 지났습니다. 자, 이쪽 지역은 이제 싸그리 해체해서 사람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개발 곳을 싸그리 해체하고 있고, 저는 좀 자원을 좀 모아서 집을 이제 계속 지어주는 게 낫겠죠? 50년을 목표로 50년에 300명, 인구, 시티즌 300명을 목표하기 위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까 이 농작물은 병충해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어느 정도 번식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 목장에서는 글쎄요, 목장을 이제 같은 동물을 지어 연결돼 붙어 있으면은 옮겨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하나 정도 걸린 곳 하나만 다 죽었거든요. 아마 이쪽에 한번 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쪽에는 지금 닭장이 두 개 있거든요. 여기 걸리면 다 옆으로 이제 퍼지나 그것도 한번 보고 싶네요. 지금 이렇게 교차적으로 지어줬잖아요. 양, 소, 닭 이렇게 지어줘서 걸렸을 때는, 광우병 걸렸을 때나 졸두병 걸렸을 때는 옆으로 안 옮겨졌어요. 번식은 안 했어요. 자, 이쪽은 술이랑 코트를 좀 팔아서 돌을 사야죠. 돌 한 100개. 이건 우디네요. 돌만 사죠. 돌만. 석탄 많으니까. 12개. 16개. 4개. 네. 아, 여기 오버 유2 유니트가 돼 있네. 오버된 유니트가 써있네요. 못 봤네. 저 그냥 막 제가 계산해서 했거든요. 근데 옆에 나오는구나, 나오긴. 근데 자동으로 맞춰주면 더 좋을 텐데. 아마 그 오토 퍼포즈 기능으로 자동으로 구매한다고 하면은 아마 그렇게 자동으로 사오겠죠? 지금 자동으로는 제가 설정 안 놨습니다. 야, 이거 완전 인간 벌목기네.
공병들도 아니고, 와, 나무 지금 뻐개는 거 보세요. 엄청나죠? 불도저야, 불도저. 자, 뭘로 죽었죠? 이 차일드버스로 죽었다는 거는 계속 나오네요. 특이한 현상인가봐요. 차일드버스 죽었다고. 스쿨 꽉 찼네. 스쿨 꽉 찼고. 이쪽 스쿨도 꽉 찼나요? 이쪽 스쿨은 아직 19명. 아, 하나 저주긴 지어줘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스쿨 하나 더 지어줄게요. 스쿨을. 교육이 중요하니까 스쿨 할 수. 교육에 따라서 생산량도 달라지거든요. 일을 더 잘합니다. 교육받은 사람은. 이쪽에다가 스쿨에다가 딱 올려주고 우선순위는. 1563, 1508. 우드커터는 하나가 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좀 간당간당하고, 툴 같은 경우도 지금 좀 줄었네. 툴도 하나 더, 대장간도 하나 더 해주고, 우드커터도 하나 더. 아니면 이 툴 생산량을 한 번 더 봐야겠는데요. 왜냐면 이게 툴 천으로 해놔서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툴 자체를 2000 정도 해놓을까요? 2000. 툴도 이제 철을 소모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이 생산을 안 해놨거든요. 2000 생산해도, 2000 리미트 해놓고 한번 볼게요. 다음에. 이게 그 리미트가 꽉 차서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가 더 됐을 수도 있거든요. 뭐든지 현상 이제 한 시즌 더 봐야 정확한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우드커터는 하나 더 지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드커터가 좀 모자른 거거든요. 우드커터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여기 하나 더 우드커터를 자, 이렇게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드커터랑 블랙스미스 정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제 술 만드는 데나 아니면 그 옷 만드는 거 있죠? 이건 이제 종류별로 하나씩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재료별로 울 있으면 울만 해서 만들고, 레더가 있으면 레더를 해서 만들고,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한 개씩만 만들어도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요. 아, 금방 만들었네요. 스쿨. 자, 선생님 한 번 더 넣어주고. 얘들은 이제 목장열에다가 바로 이제 학교 가겠네. 자, 242명. 자, 배가 왔는데 석탄 좀 갖고, 돌 좀 갖고 와, 돌. 돌. 이 사람은 식료품 상인이네요. 스미스. 겨우 드니까 이쪽 돌을 좀 더 캘까요? 이쪽 밑에 돌이 있었는데. 돌만 캐오게. 그러니까 불도 난다고 했는데 불은 한 번도 또 안 나왔네요. 불 나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보기에는 불도 안 났고 전체적으로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보시면 마을 자체가 계획도시예요. 이쁘죠? 딱 집이 그냥 일자리와 집이 이제 같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탄광도 있고, 이쪽은 이제 효소가를 끼고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자, 우드커터, 우드커터 한 명 더 넣어줄게요. 푸드 생산량을 보니까 조금 위험해졌네. 19,000? 19,000 정도. 그러면은 어차피 이 닭이 다 차면은 또 그때부터 생산량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 닭 우리가 꽉 안 찬 곳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돌과 같이 돌 갖고 왔네요. 돌 좋아요, 돌. 돌을 좀 살게요. 돌을. 석탄도 좀 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머스트라이드 에디션 900, 유니트 숫자가 나오네요. 그죠? 오버 36, 300, 300 가치가 오버됐다고 나오고, 이 가치만큼 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여태까지 못 보고 있었지 이거를? 시야가 좀. 자, 도전과제. 트레이더? 트레이드를 많이 했나봐요. 트레이드 도전과제 하나 깼고. 이쪽에다가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닭장을. 치킨 산업이 요즘 또 실제도 이제 치킨집 많이 차리잖아요. 퇴직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대학 안 가면 바로 이제 치킨집 차리는 거고, 대학 가면은 대학 졸업하고 취직했다가 결국엔 또 치킨집 차리는 거고. 혹시 치킨집이 많이 있긴 한데요, 또 이제 현실을 반영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치킨이 대세입니다. 병 걸렸네요. 피버 여디네. 아웃브레이크 오브 스칼렛 피버 헬스. 병원이 있으니까 얘가 빨리 병원에 찾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얘가 빨리 이렇게 사람 좀 없는 데로 가서 병원에 가야 돼. 아, 이제 하필 또 교회 만났어요. 그 병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가는 동안에 다 옮기겠죠? 현재로서는 두 명 걸려있고 병이. 아, 이 사람 다 걸리겠네. 합격? 학교도, 아, 학교랑 병원이랑 붙여지는 게 좀 위험하긴 하네. 학교 사람들도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학생들도. 다행히, 여기 보세요. 학교 사람이, 학교 애들이 걸리죠? 이건 별로 좋지가 않은 현상인데. 내 생각엔 병원을 조금 동선이 안 겹치는데, 그런데 이제 외곽에다 하나 이렇게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 병원이 앞에 있어, 병원,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병원이 학교 앞에 있으니까 학교에 학생들이 다 병에 걸려갖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하는 데나 집 같은데 보세요. 지금 막 생성되죠. 이 사람이 지금 퍼뜨리고 있거든요. 알고리즘이 병 있는 사람 이렇게 근처 건물이나 근처 사람이 옮기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다 지금 병에 걸려서 바로 뒤에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묘한 현상이죠 지금. 자, 병원은 조금 외곽에, 외곽에 외곽 같은데, 묘지, 묘지 이런데 괜찮겠죠? 외곽 같은데 좀 사람들이 안 겹치는데 이런데. 야, 또 어디 가냐? 병 걸렸는데. 갔네. 옮기러 가는 거 아니야? 들어갔는데 어디 갔죠? 추적해야 돼 지금. 보균자야. 병 보균, 보균자가 지금 어디 갔지? 아, 보세요. 옮겨왔어 또. 아, 나 왜 거기 가서 옮겨오냐 병을. 얌전히, 얌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병원에. 자, 네 명이 줄줄이 병원으로. 어, 병원에 안 들어가네 이 아저씨. 61세. 아이고 아이고. 자, 또 병충해. 아, 이번엔 병충해. 이 호박밭에, 호박밭에 병충해 걸렸네요. 호박밭도 그럼 바로 이거 채집을 못하나? 한번 놔둬볼까요? 이거 옮기진 않네. 이거 옮기진 않거든요 옆으로. 품종에 달라서 그런가? 저는 병원 지금 두 명, 아직 치료 안 된 사람 두 명 남았고, 이 병충해도 왔어요. 농작물에 병충해도 왔습니다. 근데 병충해도 보니까 옆으로 번지진 않네요. 같은 품종이 아니라서 볼 수도 있고, 퍼지진 않고 있고. 아, 이제 병은 다 진압이 됐습니다. 병 자체는 크게 위협이 되지 않네. 병으로 죽은 사람은 없어요. 병은, 병 자체는 병원만 있으면 위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치사량이 엄청 높지가 않아요. 낮은 상태고. 자, 배가 왔는데. 다 죽었네요. 추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없어요. 수학을 하긴 했는데 글쎄 이게 무슨 효과가 있나. 수학을 다 했더니 없어지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병 걸린 건데 그냥 먹는 거야. 막 못 모르고 다음에. 자, 인구는 253명. 50년까지 400명 되겠네요, 금방. 이쪽도 그럼 닭을 해주고, 닭도 이제 스페이스를 해줘야겠죠, 닭집으로. 닭들이 이제 이쪽에 있는 닭들 보세요. 이동하는 거 보세요. 개미가 아니에요. 닭입니다. 닭들이 알아서 옆집으로. 와, 넓은 집이다. 그러고, 이동하고 있죠. 이 혼자서 일하는 거 보면 신기하네. 지금 두 명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남녀가 둘이 열심히 닭똥도 치워주고요, 닭 먹이도 주고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두 명 더 넣어줘야지 일하겠죠. 자, 두 명 또 일꾼 더 왔고. 이 닭들이 효자거든요. 보시면 이제 치킨도 128개, 에그가 594개. 또 이제 더 맞춰서 더 지어주면 완벽하죠. 집을 두 개 더 지어주면.
이쪽도 그러면 우선순위를 일을 할 수 있게 우선순위도 지어주고 주의해야 될 거는 돌이 없다고 이제 돌이나 석탄이나 철이 없다고 이곳에 인원을 많이 몰아주면은 순식간에 툴이 소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툴이 없으면 툴을 딴 사람도 이제 툴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생산 효율도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저기 석탄 이런 쪽 저 마인에서 일하는 데는 좀 패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툴 소모를 좀 줄여주던가 생산량을 좀 높여주던가 그러면 괜찮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곳이에요. 제가 계속 한 명밖에 안 넣고 있어요. 쓸모가 없어서 그냥 얘네 넣어서 이제 툴 소모를 이제 증대시키느니 차라리 그냥 1번으로 넣는 게 낫습니다. 자, 이제 또 많이 갖고 왔는데 이제 식료품 상인이죠. 게임하면서 이제 허리케인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불 나는 건 못 보여드렸네. 불 한번 나야 되는데 번개 막 쳐서 지금 불 한번 여기 크게 한번 화재가 나서 딱 다 싸그리 이제 죽고 딱 연주 종료 딱 해야 되는데 그러지가 않네요.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게임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셀프로 인구 300이 딱 되면 식량 보시면은 3만 정도 들어오네요. 아직 여유가 있어요. 3만 정도. 그리고 사용량이 26,000. 그리고 연료도 이제 여유가 있고 툴도 보니까 104개 87개면 여유가 있죠. 현재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인구를 더 늘려주도록 합시다. 시티즌이 257명인데 돌 캘 데가 없네. 돌 캐야 되는데 돌이나 좀 사왔으면 좋은데 돌이 없네. 자, 사과나무를 하나 더 지어줄까요? 지금 사과가 없어서 술을 못 만들고 있다는데 사과나무를 나무를 사과 농장을 과수원을 붙여 줄게요. 15x15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49세랑 10살이랑 사네요. 좀 위험한 관계인데 얘들도 설마 연인일까요? 마청법인데 완전히 22세 32세 0살짜리도 살고 지금 보니까 집을 더 안 늘려줘도 되긴 될 것 같아요. 지금 분가되는 인원을 보니까 정상적인 인원이 분가하는 게 아니고 이게 25살이 혼자 살고 이렇게 있으니까 집 자체는 지금 모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구는 255명. 지금 노매드 가면 더 오면 한 번 더 오면은 인구가 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대중으로 집을 찍어보고 대중으로 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특별하게 뭐 설명이 이제 가령 이제 이 타운홀에 뭐 홈수가 있고 패밀리 수가 있긴 한데 이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그냥 요것만 대충 비슷하게